게임은 폭탄 카드를 해체시켜 성공 카드 더미로 다른 사람보다 많이 이동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학생들은 이 게임을 하면서 절차적 사고 중 순차, 반복, 조건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블럭형 언어를 손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순차 구조는 주어진 명령을 순서대로 실행하는 프로그램 구조입니다. 순차 구조의 예로 일상생활에서 양치질을 하는 순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복 구조는 일정한 횟수 또는 주어진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명령을 되풀이하여 수행하는 프로그램 구조입니다. 반복 구조의 예로 이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칫솔질을 여러 번 반복하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택 구조는 조건에 따라 선택하여 명령을 수행하는 프로그램 구조입니다. 선택 구조의 예로 양치질하기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치약 뚜껑이 열려있는 경우 또는 치약 뚜껑이 닫혀있는 경우에 따라 다른 명령을 내리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엔트리봇 폭탄 대소동 카드 게임의 내용물을 살펴보겠습니다. 폭탄 카드는 48장으로 주황, 초록, 파랑, 빨간 카드 각 12장씩 들어있습니다. 성공 카드와 폭발 카드는 각 한 장씩 들어있고 요약 카드 4장이 들어있습니다. 폭발 카드와 성공 카드 사이에 카드 5장이 들어갈 정도로 놓습니다. 게임에 참가하는 인원에 맞게 각자 색깔을 정하고 해당 색의 폭탄 카드 세트와 요약 카드를 갖습니다. 손에는 4장의 카드를 들고 있습니다. 시작 플레이어부터 한 장을 내면 자신의 색깔에서 한 장을 가지고 갑니다. 손에는 항상 4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려가면서 카드를 내고 카드가 5장이 바닥에 깔리면 폭탄이 터집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카드는 성공 카드 칸으로 이동합니다. 맨 뒤에 카드는 폭발 카드 칸으로 이동합니다. 남은 카드는 앞으로 당겨지고 12장의 카드를 다 사용하면 게임이 끝납니다. 성공 카드 칸에 자신의 카드가 가장 많이 들어간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카드의 능력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능력에 의해 카드들이 재배치됩니다. 2, 3, 8, 11, 12번 카드를 통해 바로 내려놓으면 실행되는 순차 구조를 배울 수 있습니다. 11번 카드를 내려놓았습니다. 11번 카드의 기능은 모든 짝수 카드를 폭발시켜서 폭발 카드 공간으로 보냅니다. 짝수였던 2, 4, 8번 카드가 폭발 카드 공간으로 이동하여 11번 카드는 맨 앞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번, 6번 카드를 통해서 반복 구조를 배울 수 있습니다. 1번 카드, 앞으로 한 칸 이동하기를 기본 기능으로 갖고 있습니다. 반복하기 기능이 있어 플레이어들이 새로 카드를 놓을 때마다 앞으로 한 칸씩 이동할 수 있습니다. 1번 카드를 내려놓았습니다. 내려놓으면서 명령을 받아 앞으로 한 칸 이동할 수 있습니다. 반복하기 기능으로 인해 뒤에 새로 카드가 놓이게 되면 앞으로 한 칸 이동하기를 놓일 때마다 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른 플레이어의 1번 카드가 새롭게 등장하게 되면 모든 카드는 폭발합니다. 1번 카드 2장의 모든 카드 폭발 기능으로 인해 모든 카드들이 폭발 카드 공간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6번 폭탄 카드는 4번 폭탄 카드와 9번 폭탄 카드가 능력을 발휘하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합니다. 반복하기 기능을 갖고 있어 6번 폭탄 카드가 있는 동안 내내 4번과 9번 카드의 능력은 발휘되지 않습니다. 4, 5, 7, 9, 10번 카드를 통해서 선택 구조를 배울 수 있습니다. 4번 폭탄 카드를 내려놓았습니다. 4번 카드의 능력은 4보다 큰 숫자를 가진 폭탄 카드를 모두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10번, 11번, 12번 카드가 모두 4보다 큰 숫자이므로 모두 뛰어넘어 맨 앞으로 이동하였습니다. 5번 폭탄 카드를 내려놓았습니다. 5번 카드의 능력은 다른 색깔을 가진 폭탄 카드를 모두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진행 중인 카드 중에 5번 카드와 같은 색깔을 가진 폭탄 카드가 있다면 그 카드의 바로 뒤까지만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7번 폭탄 카드는 또 다른 7번 카드가 등장하면 곧바로 성공 카드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9번 카드를 내려놓았습니다. 9보다 작은 숫자인 8번, 7번 카드는 9번 카드의 능력으로 인해 폭발 카드 공간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9보다 작지 않은 카드는 폭발 카드 공간으로 이동하지 않고 남아있게 됩니다. 만약 6번 카드가 있다면 9번 카드의 기능은 실행할 수 없습니다. 먼저 6번 카드가 있는지 살펴보고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10번 폭탄 카드를 내려놓았습니다. 10번 카드의 능력은 모든 카드를 모두 뛰어넘어 맨 앞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단, 2번 카드가 있다면 그 뒤로 이동합니다. 2번 카드가 여러 장 있는 경우에는 맨 앞에 있는 2번 카드의 뒤로 10번 폭탄 카드가 이동합니다.